네, 시청자분들께서는 여러 음악 프로그램에서 가수들의 노래를 반주하는 어쿠스틱 기타, 소위 통기타에 익숙하실 겁니다. 이 통기타와 구분되는 클래식 기타는 오랜 역사와 함께 방대한 공목을 갖고 있는데요. 클래식 기타 공연에 대해서 오늘 바이올리니스트 이수민 씨와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수민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국내 무대는 클래식 기타의 불모지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흔하진 않다는 얘기일 텐데 통기타와는 다른 클래식 기타만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클래식 기타는 6개의 현을 손가락으로 튕겨서 소리를 내는 발현 악기입니다. 역사가 매우 오래돼서 그리스 신화에도 기타의 조상격인 류트가 등장하죠. 하지만 클래식 기타는 작은 음량 때문에 오케스트라에 포함되지는 못하고 작은 규모의 살롱 콘서트에나 적합한 악기로 여겨졌는데 점차 악기가 개량되고 음향 장비가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무대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클래식 기타를 연주하는 자세도 독특합니다. 보통 왼발을 발판 위에 올려놓고 무릎 위에 악기를 올려놓아 양팔을 자유롭게 씁니다. 기타리스트 박규인은 심장에 가깝고 손끝으로 어루만져 섬세한 소리를 내는 클래식 기타야말로 인간의 희로애락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악기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 연주한 기타리스트 박규희 씨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무대에 올랐던 기타리스트 박규희는 세계적인 레이블 약소스에서 발매한 앨범을 포함하여 총 9장의 앨범을 낸 데뷔 11년 차 연주자입니다. 세계적인 콩쿠르인 벨기에 프랭땅 국제 기타 콩쿠르에서 여성 최초, 아시아인 최초로 우승했고 스페인 알람브라 국제 기타 콩쿠르에서 1위 및 청중상을 수상했습니다. 박규희는 2012년에 열렸던 이 알람브라 콩쿠르 본선에서 너무 긴장한 탓에 연주 도중 멈추고 다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들이 그건 단순한 실수일 뿐 너의 진짜 실력이 아니다 라는 말과 함께 우승자로 뽑아주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좀 한음한음 세심하게 어떤 섬세한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자다 이런 평들이 있던데 이번 공연에서 그녀가 연주했던 인상 깊었던 곡들도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곡은 파라과이 출신의 기타리스트이자 작곡가 어거스틴 바리오스의 곡입니다. 유명한 추장 이름 망고레를 예명으로 쓰고 추장 분장을 한 채 무대에 올랐던 그는 기타계의 파가니니를 자처하며 어려운 테크닉을 강조한 연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들으실 숲속의 꿈이라는 곡은 서정적인 멜로디와 따뜻한 화음이 돋보이는 곡인데요. 기타리스트 박규희가 자신의 대표 레퍼토리로 뽑았습니다. 실황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 기타리스트이자 작곡가 롤랑 디앙의 곡입니다. 즉흥 연주자로 유명했던 그는 내 손은 클래식 연주자일 것이지만 정신은 재즈 아티스트일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며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곡들을 남겼습니다. 리브라 소나틴에는 롤랑 디앙이 심장 수술 직후 작곡한 것으로 1악장은 수술 전의 상황, 2악장은 수술 후, 3악장은 마침내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 삶에 복귀하게 된 기쁨을 그려낸 곡입니다. 열정이라는 부제가 붙은 3악장이 자주 연주되고요. 기타의 다양한 주법과 매력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3악장을 실황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엄청난 기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평안하면서도 좀 내면을 파고드는 소리가 있는 공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